받을 수 있다. 지금이라도 그 총 내려놓고 핸드폰 넘겨주면 목숨은 살려줄 수도 있어. 거기 멈춰! 그 총엔 다섯 발을 넣을 수 있지. 왜 그랬어?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? 그 사람 내밀었어. 넌 성... 성기훈이요. 쌍문 농사는 성기훈. 어, 맞다. 성기훈. 아는 사람 맞아? 예, 맞는 것 같아요. 아, 저 그 사람 주소 좀 따주실 수 있어요? 궁금하고 억울하지 않을까요? 가족이 죽었는데 그 이유조차 제대로 모르고 게임을 시키려면 최소한 사람 대접을 해주고 시켜야 될 거냐? 야, 세모, 너 말고 네 위에 책임자 불러. 그 네모난 놈 부르라고 시켜! 네, 아까 전현이 한 말은 뭐예요? 형님이랑 그 의사랑 신경 꺼. 그 미친년이 급하니까 나온 대로 짓거린 거야. 언제로 예상 시킬게요. 왜요? 한 대장님 명령인가요? 송 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. 그 괴물이 거기 들어가려면 레벨 1 코드가 필요하고요. 아니 언니가 여기 연구 책임자였는데 그 월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. 아직도 사람을 믿나? 당신은 그 안에 왜 들어온 거야? 아, 너 이 새끼 믿지 마. 그래, 그래. 이 새끼 개 쓰레기야. 이 새끼 너 금세 버릴 거야. 이 새끼 저 밖에 죽은 의사랑 합했어. 그래, 그래. 너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상처가 깊진 않습니다. 근데 그 아이는 뭐지? 월수 때문에 무슨 몸에 변화가 생긴 건가? 그 아이의 몸은 아주머니, 혹시 아까 그 사람이 다음에 어느 쪽 밟았는지 기억나요? 우리 동네에선 그 노래를 오징어라고 불렀다. 홀로그램 맵에서 우리가 놓친 통로가 있는 거야? 죄송합니다. 통제실 들어간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근데 그 여자... 근데 두 분이서만 괜찮으시겠습니까? 뭐 죽게 하겠어? 왜? 할 말 있어? 그 안에... 어떤 건지 뭐 하나 공개된 게 없으니까요, 지금까지.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 유출이 사고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? 수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. 그리고 아까 그 시신도 방... 버텼으면 그땐 어쩔 건데? 마지막 한이었어. 그 사람 분명히 가려고 했어. 그걸 어떻게 확신해? 그 인간 집에서 떨어뜨리게? 어?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앞에 보이는 네 가지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앞에 서주세요. 실탄 세 발. 한 발을 쏴서 한 놈을 죽였고 또 한 발은 자물쇠를 부쉈으니 이제 그 총의 실탄은 만세. 결승점을 밟으면 만세라고 외친다. 그 순간 나는 빨리 움직여. 에이 새끼들 왜 또 지들이야. 이씨. 아무래도 그 의사는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. 이 기술은 죽었지만 누군가는 계속 우리를 노리게 될 겁니다. 아니요, 최 국장이 샘플에 대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그 물이 폐쇄된 지 5년이나 된 기지에 생존자가 있다는 말이. 지금 설마 송 박사의 그 말도 안 되는 가설을. 아, 그 무화꽃이 피었습니다. 근데 황영사가 그 미친놈 이름은 왜? 아, 그 그걸 말해줄게. 우선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해.
그 사람은 상대편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보는 사람이고. 괴책감? 그건 당신이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. 그 돈은 셋이 같이 살 집 하나만 마련하면 그러기로 했는데. 자동 반씩 나눠도 그 정도는 하거든요 아마. 어디예요? 아 그래요. 어 그쪽이 이등병 쫄따구. 얘네 일 잘하는 상병. 나는 말년 병장. 감사합니다 사장님. 사장님 소리는 좀 빼고. 구역별로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낮은 거는 이상해. 만약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면요. 무슨 뜻이야? 다래기지 대원들을 죽인 그 방사성 물질이 도대체 뭔지. 배너 휴지 완료. 제보팅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아까 그 라인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움직인 거야?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뭔가 좀 이상해. 뭐가 말입니까? 유태석과 교전 중에 황해 통로가 터졌는데 그 안에 물이 차 있었어. 그 다음으로 본 건 우리 아버지 시체. 그 옆에 칼을 들고 서 있던 건 그 사람 팔을 찢어버렸어요. 그 좀비가 그나마 겉보기 멀쩡했는데 말이야. 나 그거 배달하다가 뒤질 뻔했는데 콩팥이 하나뿐이라 돈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. 그 좀비가 콩팥이 하나뿐인 게 내 탓이야? 그래! 형이랑 걔랑 둘이 그만두면 다 끝나니까. 돈도 없이 그냥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. 그 애가 아니었으면 돌아왔니? 그러게요. 다들 힘들었나 봐요. 오, 야, 그 애 이름도 못 지었다는 여자도 들어왔네요. 여기는 웬 식물이 이렇게 많아? 아니 그 함부로 그렇게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. 내가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. 캡슐을 뺏을 마음이 없다는 걸. 그 아이도 느낄 거라고 믿었어요. 한 대장님. 당장 시신 부검이 어렵다면 중앙 의무실에 들려서 대원들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? 아까 그 얘기는 다 끝난 걸로 아는데. 저. 예.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요. 200명이 넘게 그냥 막 쏴 죽였다니까요. 그 게임이 뭐라고요?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요. 그 애들이 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예. 차 가져왔지? 예. 이쪽에. 이게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곡이 어디서 왔을까요? 미국? 러시아? 혹시 RX 쪽 애들 아니야? 그 다국 쪽 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? 가. 가. 야. 애들 아빠 올 시간 됐어. 가. 가. 야. 너 자꾸 왜 근데 그 인간의 애들 아빠야? 살아있었고 살릴 수 있었어. 그래서 죽인 거야. 형이 그런 인간이라서. 그애 살리겠다고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서.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근데 황영사가 그 미친놈 이름은 왜? 다른 시신들의 생체 조직을 좀 최대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. 수찬 씨의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경로도 좀 되짚어 볼 겸. 그 시체 있는데 가시겠다고요? 무슨 말이에요? 한 대장님은 저에게 수국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. 월수와 실험체 073은 그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게. 알았어, 생각해. 안 된다고 해도 들어갈 거 알아요. 홍당이랑 함께 가세요. 혼자는 안 됩니다. 월수든 그 아이에 관련된 내용이든 주요 시설들을 모두 관통하고 있습니다.
수혁이 두 나라 환기 통로 수색하고 태석 김선은 어떻게든 통신부터 복구해. 그 후에 실례합니다. 그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누구세요? 아 예. 죄송한데요. 그 혹시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? 누가 갑자기 게임을 하면 수백억을 준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뭉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시키고 그래서 그림을 막 쏴 죽이더라. 그런데 선생님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게 됐고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크기가 그건 폐로 들어간 물을 토해냈다고 볼 수 없는 양이야. 몸속에 있는 물이 폐와 기저를 그렇게 잠식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. 근데 그 물이 난 그때 이깔에 죽었어. 그 돈 정말이야? 그걸 여자였어? 네 말은 어떻게 믿지? 그때 그냥 배 가르기 전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 짓까지 했는데. 네. 야, 너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여기 왜 있어? 며칠 전에 너네 가게 갔었는데 너네 엄마가 너 해외 출장 갔다고 하던데.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소리 또 뭐야? 생각해본 적 없어.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. 그 인간이 남긴 빚 때문에 온 빚쟁인 줄 알았네. 그러다 그 인간이 그 깡패 새끼처럼 못 가겠다고 버텼으면 그땐 어쩔 건데? 마지막 한이었어. 그 사람 분명히 가려고 했어. 그걸 가운데 난로가 있으면 그냥 딱 데워먹고 좋은데. 상훈이야 기억나냐?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 조개탄 난로 있었잖아. 도시락 그 위에 깔아놓으면 엄청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싸움이 날 거야. 일부러 음식을 죽게 주고 싸움을 유도하는 거지. 다음 게임을 하기 전에 약한 것들은 미리 숙한 내는 거야. 다 게임의 일부라고. 그 안에서는 우리가 널 지켜줄 수 없어. 야! 야! 너 뭐 하는 거야? 나 풀어주고 와 이제! 내가 왜? 아 내가 너 풀어줬으니까! 그 나이에 순진한 거야? 멍청한 거야?